천국에 갔을 땐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신앙의 경중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나보다 별로였었고 헌금도 정말 그냥 불성실하게 내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불성실했는데 어쩌다 청당에 오셨어요. 근데 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면 천국에서도 억울할 것 같은데 어때요? 천국 가면서 그런 거 따지려고요? 따질 것 같아요. 저 따질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실이 2단이에요. 뭐지? 이런 발언하는 자체가, 의심하는 자체가. 3단이라니까, 3단.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가서 일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어. 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오후 5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끌어대서 5시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준 거야. 맞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계약은 10만 원 했는데 난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주겠지. 상식적으로 맞잖아. 네. 근데 똑같이 줬어. 똑같이 줬다고 그랬더니 당연히 이 새벽부터 왔던 사람이 항의했다고. 불공평하다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그건 세상에선 당연한 생각이야. 네.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지. 그런데 1시간을 일하고 횡재한 사람 있잖아. 네. 그게 내 아들이었다면.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따지겠냐? 당신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10만 원씩 줄 수 있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이게 반대로 당신은 어떻게 한 시간이라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냐고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 그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남이었을 때는 샘난다고 잠들던 게 네. 천국은 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저거 하고 왔는데 억울하고 샘나고 이런 게 없어. 쟤는 뭐 홍군사 못하고 왔는데 천당 왔는데 아이 감사해라. 이게 천국이지. 아니 저는 박부드레 씨가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서 만났어요. 전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좀 억울할 것 같아. 사실 그렇게 절밥을 많이 먹었는데 은근히 뒤에서 믿었어. 이런 거지. 나도 천국 행티킹 받았다야. 내가 그래서 이해한 게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도 그럼 그렇게 살아보자. 그때 내가 그 얘기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 말에 이게 있잖아.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 우리 본능이잖아. 그건 정상이라고.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런데 천국은 뭔가 하면 이게 바뀐 거야. 이웃이 밭을 사면 기쁘다. 근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이거 훈훈하잖아요. 오늘 맨 땅에 애들 다들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예. 살이 쑥 빠지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살 빼려면 여기 오면 되겠어. 매주 목사님 오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